고마워. 잘 입을게. 갖고 싶었던 거였어. 좀 더 진심인 척 해봐. 너나 나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에 무슨 감동이 있어. 네가 오늘 나한테 준 선물은 이 옷들이 아니라 시간이야. 같이 쇼핑한 시간. 쇼핑 싫어하는 거 알아. 오늘 고마워. 고마워하지 마. 난 너랑 쇼핑하는 거 좋아. 다른 거라면 진짜 데이트 같으니까. 그 여자인 갔니? 어제 오후에. 간 거야? 보낸 거야? 네 시나리오대로 됐어. 집 주소 네가 알려준 거잖아. 그기 집에 얘기 그만하지. 네가 꺼냈어. 여보세요. 최영도? 너 초딩이야? 혼자 못 와? 비행기 시간을 바꾸든 미국에 눌러 살든 내가 마중 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. 같은 문제로 내가 다시 전화하는 일도 없도록 해라. 알았어? 미친놈. 들었지? 내가 이 거지 같은 자식이랑 남매가 될 상황인 거. 들었어. 영도는 잘 지내? 잘 지내지. 너랑 반반씩 나누던 짓 이제 지 혼자 다 하면서. 짜증나. 약혼기념일인데 최영도 때문에 기분 잡쳤어. 단거 먹으러 가자. 너 좋아하는 멜로디 팬케이크집 어때? 미국 영화 보면 팬케이크에 시럽 부어서 오렌지 주스랑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. 뭔가 아메리칸 스타일 같달까? 촌스럽게. 멜로즈의 팬케이크 집 맛있는 데 있어. LA 가면 같이 가. 거기 말고 딴 데 가자. 왜? 거기 가면 걔 있을 것 같아. 누구? 그 기집애? 어. 뭐 운명적인 예감 그런 거야? 너 LA가 서울에 몇 배인 줄은 알아? 근데 이 넓은 LA에서 걔랑 너랑 거기서 마주친다는 거야? 그냥 느낌이야. 그리고 이 시간이면 예약 안 하면 자리도 없어. 딴 데 가. 가보자. 있는지 없는지.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확인하고 싶어지잖아. 있을 줄이야. 오, 윤찬영, 미국 사람 다 됐는데? 언제 예약했어? 기본이지. 근데 넌 여기 어떻게 알아? LA 맛집 서치 좀 했냐? 어? 뭐 그렇지. 몰래 약속한 건 아니고. 딴 데 가자. 그냥 먹자. 나 지금 너한테 최소한의 예의 지키려는 거야. 너 아까부터 정말 짜증난다. 왜 쟤랑 안 마주치는 게 나에 대해 예의가 되는 건데? 들어가자. 나 먹고 싶다니까. 자리도 없잖아. 자리야 만들면 되지. 우연인지 운명인지 어디 보자. 화이트 에코윤이 너였구나. 좀 안 된다. 계산은 우리가 할게. 둘이 아는 사이야? 우리 학교? 보다시피 안 친하고. 오늘 처음 말 걸어봐. 얜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 말 섞을 일이 없었거든. 일어나. 우리 오늘 약혼 기념일이야. 그러니까 김탄, 너 팬케이크 먹고 싶어도 돼. 하, 그래. 먹자. 먹고 싶다 나도. 니네 둘은 무슨 사이야?
어릴 때부터 친구. 그래? 근데 여긴 어떻게 왔어? 유명한 집이라 네가 데리고 온 거야? 아니, 이 친구가 여기 오고 싶대서. 와, 대단한 우연이네. 근데 내 약혼자랑 얘는 둘이 서로 되게 운명적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, 윤찬이? 팬케이크 먹고 싶다며. 그만해라.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. 아, 그럼 일어나자는 어때? 너도 이보나랑 사귀었지? 인사해. 여긴 이보나 현남친, 여긴 구남친.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 꼭 그런 식으로 소환해야겠어? 그러게 왜 이보나 두고 얘랑 이러고 있어? 애초에 네 잘못이지. 아니다, 약혼녀 있는 애, 여친 있는 애, 그런 남자만 만나는 네 잘못이 제일 큰가? 유라엘, 우리 먼저 일어날게. 가자. 뭐 해줄까? 참견? 아니면 모른 척? 주문. 얼른 먹고 비행기표 사러 가야지. 며칠 더 있다 가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. 가야지. 엄마 걱정도 되고. 빨리 가서 다시 알바 시작해야 네 돈도 갚지. 말했지.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. 그런 눈빛 금지야. 아직 미국이잖아. 놓고 얘기해. 너 그 기집애 앞에서 충분히 멋있었으니까. 유라엘. 뭐? 우리 처음 본 게 10살 때였어. 난 너 천재인 줄 알았다. 10살짜리가 영어로 통화하고 일어로 혼잣말해서. 14살 땐 너 우리 형 좋아했지. 나보고 넌 애송이라 상대 못하겠다고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? 우리 약혼 얘기 오갈 때 네가 그랬어. 이 바닥 뻔한데 더 좋은 상대 있을 것 같냐고. 그때 난 내가 진짜 애송이였구나 깨달았어. 근데? 8년 동안 유라엘은 내 기억 속에서 언제나 똑똑했고 예뻤고 어른스러웠어. 근데 너 지금 참 별로야. 그러지 마. 그게 나 때문이라면 더더욱. 네가 너를 해치면서까지 몰두할 만큼 나 같이 있지 않아. 내일 간댔지? 시간 맞춰 호텔 앞으로 갈게. 내일 보자.